안녕하세요. 최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소민 영화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옷을 미리 입히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과정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다리만 봐도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주 제 손까지 오래오래 살려 조심히 담은 대형 소민영 60cm 정도 될 거예요. 랜 난시라는 아이고요. 원단머리하고 이것저것 다 구매를 했다 보니까 머리가 엄청 많아졌어. 원래 귀가 이렇게 있고 고정귀로 좀 살 거라는 그 약간 후회가 있어요. 고정귀를 안 해놨더니 이렇게 자꾸 빠져. 자석이 너무 약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집게로 해놓은 원단 머리가 있는데 엄청 예쁘고 고와요. 근데 이게 풀리면 한번 풀면 작살날 것 같거든요. 그 옆에 원단 머리 중에 보시면은 여기 하나는 지금 제가 집어놨어요. 옆머리 여기 아무리 알려도 안 뚫려가지고 두꺼워서. 그리고 원단 머리 중에 리본 모양으로 달린 게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정해놨어요. 핀에다가. 그리고 원단 머리 중에 하나로 또 쭉 내려오는 게 있어요. 해갖고서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아이인데요. 머리에 장식이 많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핀으로 꽂으려니 고정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든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핀은 잘 떨어져서 너무 힘드네요. 근데 여기 별명이 있고 발바닥, 고양이 같아. 소금? 좀 날카로운 느낌. 피어싱도 있고 막 세 보이지만 순해 보이는 입술. 눈썹. 여기 통혈썹까지 매력 있는 아이거든요. 세 개씩 달려있고 별 귀걸이처럼 돼있고 여기 점. 피어싱인가봐. 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별. 귀걸이. 아무튼 좀 뭐 되게 이쁘네요. 머리 핀 모양, 나비 모양 이렇게 있고. 옷이랑 세트로 사가지고 머리핀 사갖고 한 번에 다 입혀보려고요. 하, 너 힘들다 진짜. 이거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도 힘들었다. 한번 해보자. 도전? 시키는 거 있어서 같이 시켰는데 입히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프로세처럼 끈이 있더라고요. 다 풀어서 입혀야 돼. 그래야 돼요. 아 진짜 옷한번 입히기 힘들다. 그게 제가 원래 인형에다가 접착제 바르는 거 싫어하는데 한번 망가지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소장용이라서 그냥 붙여버렸어. 이 머리 원단을 얘는 지금 찝은 거고요. 여기 밑에 원단도 찝었어요. 찝고 나서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클립이 보시면 위에 온 게. 그래서 사진처럼 샀던 것처럼 잘 되려면 접착제를 붙여야 돼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이어서 접착제를 붙이고 따로 이제 클립으로 찝어줬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요거는 접착제 안 했어요. 이 머리랑은 접착을 안 했고요. 얘랑만 접착했어. 원단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접착을 했고요. 한쪽 귀도 동그라갖고 왜 동그라지? 왜 짝짝이지 했는데 보니까 자석이 이렇게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옆으로 사이로 이렇게 밀어서 풀어줬어. 그래서 딱 맞게 잘 됐고 귀도 엄청 예쁘게 됐고요. 머리핀도 귀 쪽에 달아줬고 반대쪽도 얘는 그냥 꽂고 여기 접착하고 여기도 반대쪽 꽂아주고 여기 집게도 했는데 이 실크 원단 머리는 잘 풀려, 엄청 잘 풀려서 여기 가운데 접착제를 붙이고 여기도 살짝씩 굳혀서 붙였고요. 여기도 잘 풀어지니까 위에도 붙여서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나머지도 마무리할 때 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여기 하고 위아래로 살짝 붙여줬는데 고정이 안 돼서 접착제를 살짝씩 붙여줘야지 안 풀리게 잘 돼요. 나비 모양도 이쁜데 이게 잘 끊어지는 원단인 것 같아서 나중에 떨어지면 하나씩 다 붙여주면 돼요. 하나하나씩. 떨어지기 전에 붙여놓으면 미리 붙여놓으면 좋고. 접착제 물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네. 아무튼 이거 옷도 하나씩 다 풀려서 이쁘게 한번 입혀봅시다. 되게 화려하죠? 엄청나 이뻐. 대박이야. 은하수 같아. 근데 이제 한참 걸렸어. 여기 리본 이쁘게 묶고 하는데 쉬운데요. 여기 좀 독특한 게 아래로 가랑이 사이로 옷을 넣어서 위로 빼내야 돼. 그리고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거 끈을 미리 풀어놔갖고 더 오래 걸렸어. 하, 접착제를 붙이고 싶을 정도로 진짜 풀리면 개빡칠 것 같아. 이거 하다가 여기 틀어주라고 여기 좀 붙였어요. 여기 살짝 부서지더라고. 약해가지고 여기도 좀 연약해요. 보시면 끊어질라 말랑하죠. 여기도 좀 붙여놔야 돼. 그래야 단단해지지. 별빛 옷도 네, 엄청 이쁘긴 엄청 이뻐. 또 열받게 이거 봐. 그렇지. 엄청 길어. 하, 내가 쓰고 싶은 만큼 길다. 예뻐 예뻐. 좀만 버티자. 난시야. 내가 이름이 렌 난시거든요. 내가 엄청 이쁘게 꾸며줄게. 일단 여기 붙이고 머리 부분도 좀 붙여줄게요.
아이고 힘들어. 사진 보면 이게 앞이 맞는데 어떻게 앞이라는 건지 모르겠어. 뒤에 이렇게 찝혀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핏잡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이거 뜯어내고 앞부분에 클립으로 박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뭔 짓거리인가 싶어. 아까부터 계속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일단 클립을 뽑아냅시다. 글루건으로 묻혀놔가지고 잘 되지도 않네. 이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하지 이거? 뒤로 넘겨야 되나? 아 옷이 진짜 성천 병력이다. 옷을 옷 입히는 거 하나도 익힌드냐. 아 정말 죽겠어요. 엄살인가 너무? 원래 있던 옷 그냥 놔뒀어야 되나? 괜히 건드려가지고 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옷이 너무 중구난방이야. 이거 무시할까 그냥? 무시하고 이따다 집어넣을까? 이거 같이 집어야겠다 그냥. 안 되겠다. 앞에 있는 이게 있거든요. 핀 같은 거 보니 옆에 큰 개가 뚫어가지고. 아 됐다. 앞에 그냥 모아서 집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마로 만들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치마로 만들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 언밸런스. 그리고 저 뒤에 클립은 대체 뭐에 쓰는 걸까? 일단 이거 머리핀 풀려서 머리핀 해주고. 잠시만요. 다 완성했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머리 위에 아래 다 붙였어요. 가운데까지도 머리핀 왕창 크죠? 램프에 비치면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얇고 얄쌍한 나비와 함께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죠? 이거 화장한 것처럼 중국 미녀 느낌? 이거 아닙니다. 이거 다음 머리 실크 머리까지 다 했어. 싹 다 했어. 장식품 추가. 추가했어요. 옷도 추가했고. 옷 세트. 이 귀티 나죠? 이게 이쪽 오른쪽으로 와 있어야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겹쳐져 있고. 장식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왼발 쪽에 이게 있고요. 보시면은. 그래, 겹쳐져 있게. 양말도 주더라고. 옷 세트인가봐. 이거 설명서 보니까. 설명서? 아니. 그림 사진? 보니까. 팔찌 여기 있는 게 맞고요. 여기 왕립은 이렇게 두 개 두 개. 뭐 묶어있고 잘 입힌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그냥 접사지로 붙여버렸어요. 여기 리본 묶는 부분만 있죠? 여기만 붙여버렸어. 그리고 잘 끊어줘요. 여기 끝부분 그래서 붙였고요. 접사지로.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지금 왔다 갔다 앞뒤로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크 부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해보니까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짝반짝이게 망사 너무 예쁘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뒤에 약간 집게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찝는 부분 그냥 이거 하나 또 주길래 사진에 봐도 없는 보상이더라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머리에도 되겠지만 머리 장식도 이미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보면 찝게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쓸데없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찝어준 건데 이게 레이스 부분에 주름만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깃발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위아래랑 천 잡고 집게로 찝어주면 이렇게 유즈리스 장식도 되죠? 뒷장식 전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결국엔 전 숫자체를 좀 많이 썼지만 저의 친구, 저의 사랑, 저의 룸바디 인형 고급스러운 렛란시 완성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드레스핏도 잘 받고 잘 어울려. 안에 있는 옷까지. 그 왼쪽 오른쪽 할 거 없이 옆에 코르셋 부분은 다 숫자체를 붙였어요. 리본 부분만. 바지 짝짝이죠? 바지 짝짝이면 좀 내려줄게요. 아 위로 올려야겠다. 안 맞으면 끈이 안 맞아서 어쩔 수가 없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쇼파 강아지 쇼파 옆에다 얹혀두고 강아지 털 묻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장식해두면 우리 거대한 댕댕이 인형 같은 여우 느낌의 렛란시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도 세워주고 머리 장식 부분에 꽃 부분도 그려져 있고 지그재그 끈까지 너무 예뻐. 앞머리 세가닥 두 가닥 포인트에다가 깨끗 삐죽 머리 튀어나온 거. 하, 진짜 옷까지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이 리본처럼 연출된 거 너무 예뻐. 옷인데 리본 같아 튀어나와서 연출이 진짜 미쳤어. 퀄리티도 미쳤고 장식 리본 모양 맞나 봐 이거. 잘 안 보이죠? 장식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 마다 좀 찢어진 부분 약간 실버나고 잘라주면 되고요. 퀄리티가 미쳤어요. 골드 퀄리티. 그리고 반짝이가 진짜 미친 것 같아. 너무 예뻐. 한 10만 원 할것 같이 생겨가지고
참 추천합니다, 여러분. 릴란식 꼭 사세요. 최애 거대 인형 중 하나입니다. 그 직접 만든 모아나. 귀여워. 다음 소개는 뭘로 해볼까요? 이거 남은 것도 언젠가 쓰겠지. 이거 붙이는 거 들어있어요. 다음 손도 들어있습니다. 뭘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파란 장미 너무 예뻐. 장식까지도 반짝반짝. 유니크. 다리도 롱다리야. 너무 귀여워. 진짜 예쁘다. 실크머리 저거 접착제 붙이게 잘했어. 저거 리본도 묶게 잘했고 완전 예뻐. 대박. 어깨끈까지 대박이야. 진짜 너무 예쁘다. 짱 추천해. 조회수 한 1000만원 찍겠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짱짱짱짱 추천.